경기대와 경남 과기대가 격돌합니다. 9번 센터 강탄구, 그리고 3번 레프트 김인혁, 그리고 2번 세터 박형경, 14번 센터 배성근, 그리고 10번 센터 박준영, 그리고 1번 라이트 도근우, 김재남 내넘겨줬고요. 좌측 선택, 좌측에서 득점 인정되었습니다. 1번 김태환 강하게 서브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에이석공 넘어갔습니다. 가볍게 서브 줬고요. 이번에는 반대편 가볍게 밀어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김인혁, 김인혁이 다시 한 번 더 김인혁 강하게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번에 우측 선택, 우측에서 들어갑니다. 먼 거리에서 서브, 여기서 서브에 있습니다. 조성현 강하진 않지만 가볍게 넘겨줬고요. 이번에 좌측 선택, 높게 공 뛰어 올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명지대 공격, 에이소커 플러킹 득점. 조현우 가볍게 넘겨줬고 리시브 불안했고요. 이번에는 좌측 선택, 좌측에서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쪽도 좌측, 김태환 선수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여기서 백토스 다시 한 번 더 받았습니다. 환상적인 디글 김인혁이, 하지만 블로킹 득점. 197cm 가볍게 넘겨줬고 이창윤이, 이번에 김인혁 선택, 여기서 살립니다. 바로 장수, 여기서 스파이크 들어갔습니다. 배성근이 가볍게 넘겨줬고요. 이창윤 이번에 에이소공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창윤 좌측 선택, 좌측에서 배성근의 리시브 바로 한 번에 넘어갔고요. 들어갑니다. 11번 세터 이창윤이 다시 한 번 더 서브 준비합니다. 이번엔 뛰어오면서 가볍게 넘겨줬고요. 넘어갔고 이번에는 우측에서 받았습니다. 과기대의 반격, 네, 가볍게 넘깁니다. 이번엔 삐속공으로 디귿! 디귿 실패합니다. 그 김영주가 가볍게 넘겨줍니다. 이창윤이 이번에는 김인혁 선택, 넘어갔습니다. 명지대의 반격, 우측에서 들어갑니다. 김재남이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우측에서 들어갑니다. 대각 방향으로 김태환 강하게, 강하게, 하지만 범실이 이어집니다. 1세트 명지대학교가 가져가는데요. 2세트 힘차게 시작합니다. 서브 넘겨줬고 불안한 리시브, 이번에 좌측 우측, 명생고를 졸업했고요. 배성근이 가볍게 넘겼습니다. 불안했고 이번에 좌측에서 김인혁이 성공합니다. 리시버 성공, 도건호가 가볍게 넘기고요. 받았고 이번에 삐석공으로 나갔습니다. 김태환 이번에도 강하게 불안했습니다. 잘 받았고 좌측으로, 좌측에서 강하게 앞쪽으로 리시브 됐고요. 뒤에서 백어택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경남 과기대가 바로 김태환 제자리에서 가볍게 넘겨줬고요. 이번에 김태환에게, 김태환 잘 받았습니다. 높게 우측에서 그냥 넘겨주는군요. 황동현 했고 뒤에서 백어택, 조성현 다시 한 번 더 비슷하게, 비슷한 코스 불안했습니다. 이번에 김태환 사인이 맞지 않았고요. 김재남이 좌측 선택, 좌측에서 살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왼쪽, 왼쪽에서 빈틈으로 이제 넘겨줬고 바로 한 번에 살렸습니다. 높게 띄운 공, 네, 잘 넘겨줬고요. 다시 한 번 더 공격 준비, 이번에는 뒤에서 들어갑니다. 7번 김재남이 가볍게 서브 잘 불안했습니다. 여기서 대각 방향으로 배성근 가볍게 리시브 불안했고요. 김인혁이 노련한 플레이, 강탄구 이번에 뒤쪽으로 백토스 들어갑니다. 가볍게 들어갔습니다. 서브에이스. 경북 4대 부고를 졸업한 도근우 다시 한 번 더 서브 불안했고요. 이번에 반대편 연타 넘겼고요.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블로킹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하지만 2세트는 명지대학교가 많은 리드, 많은 득점 가져가고 있습니다. 블로킹 성공, 명지대 에이 석공으로, 에이 석공 들어갑니다. 가볍게
넘겨 속공. 바로 A 속공으로. 가볍게 넘겨 쳤고 이번에 뒤에서 임수혁 가볍게 넘겼습니다. 김재남이 왼쪽 선택.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파이크 들어갔습니다. 이 세트 종료. 7번 김재남 비슷한 코스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코스 불안합니다. 여기서 뒤에서 김인혁, 김인혁이 꽂아놨습니다. 4번 김다용 넘겨줬고요. 여기서 A석공으로 A석공 강탄구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넘겨줬고요. 이번엔 B석공으로 B석공 김인혁 받았고요. 이번에는 여기서 공으로 스파이크는 약 서브는 약전이 보냈는데요. 이번에 약간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들어갑니다. 전술 변경의 필요성을 느낄 것 같습니다. 받았고요. 이번에 좌측에서 공 높게 뛰어올랐고 다시 한 번 더 백토스로 백어택. 12대 4 명지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약간 불안했고 A석공으로 김용근이 뒤쪽에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뒤쪽 선택 다시 한 번 더 살았고요. 이번에 우측에서 우측 가볍게 넘깁니다. 이번에 백토스 백어택 잡아오다가 천천히 넘겼고요. 박현경이 넘겨줬고 김인혁! 김인혁의 득점! 16번 김영주가 넘겨줬고요. 박현경이 좌측 선택! 김인혁 강한 서브 받았습니다. 다이렉트로! 김인혁 이번에도 강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백토스 하이킥 김태환 백어택 선택합니다. 백어택! 하지만 블로킹 득점! 가볍게 넘겨줬고 박현경 좌측에서 그냥 넘겼습니다. 이번에 좌측 선택! 좌측! 계속해서 도건우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는데요. 리시브 박현경 좌측 연타 살았고요. 이번에 C속공! 들어갑니다! 이어송! 천천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기 종료. 스코어 25대 14로 명지대학교의 승리로 경기 끝났습니다. 명지대학교 대 경남과기대학교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명지대학교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며 오늘의 중계를 끝마치겠습니다.